저희가 온 목적이 그거거든요. 무일프로 진짜 용되신 거잖아요. 아. 전설의 용만 나러. 네. 스펙이 없어도 내 노력만으로도 열심히만 하면 우리 이영복 우리 주방장님처럼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을 전체를 보면 몇 번의 고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한 세 번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일단은 되게 힘들었으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사실 크게 중국집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주방장을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되게 어렸을 때고. 네. 아버지가 주방장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가사가 기울어져 가지고. 네.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가 전업을 했어요. 목수로. 목수를 하셨다고요? 네. 중국집 주방장에서요? 네. 그때 당시는 건축 범인이 뭐니 이런 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일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굉장히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3남 2녀인데. 네. 이 화교 학교가 등록금이 되게 비싸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네. 중퇴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6학년 2학기 때. 아이고 아까워라. 네. 아니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그래도. 아니 초등학교 졸업해봤죠 뭐. 아 그래야 중학교로 가죠. 그게 참 괴로웠어요. 그. 네. 초등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안 낸 사람 일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맞아 그런 거 있었지. 네. 일어나서 그대로 수업시키고. 아. 다시 앉았을지도 안 해. 이제 조금 더 밀리면. 아. 등록금 안 낸 사람 다 나와. 나와. 다 나오면 이제 칠판 옆에 세워서. 네. 또 공부시키고. 아. 그게 어린 마음에 진짜. 되게 창피했어요. 막. 아, 그때 진짜 친구들 앞에서 뭐 조금만 저기 한 게 되게 창피하잖아요. 네. 아니, 그것도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나 이런 저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아니,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해요. 아버님이 그래도 좀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는 이제 나오게 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형하고 나하고 둘이 다니니까. 이제 6학년. 네. 정도 되니까. 네. 밑에 동생들도 줄줄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는 등록금 안 낸 사람 뭐 일어나 뭐. 네. 아니면 나와 이러니까 이제 저도 그게 짜증나니까. 네.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책가방 들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교 학교가 명동이잖아요. 네. 난 남산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남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끝날 시간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나 일할 거라고. 네. 아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아버지한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세요? 아버지는 그 아는 지인한테. 네. 얘기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제가 갔죠. 아. 그쪽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중구청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아, 지금 그게 아버지한테 소개받은 데가 중국집이에요. 예, 중국집에. 예, 주방장 하셨었으니까. 예, 아는 지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배달부터 시작했죠. 아, 나이로 따지면 13살 정도? 네, 13살. 아, 그러면 그게 등치가 지금 뭐 이렇게 크지 않을 때잖아요. 아, 그렇죠. 조그만했는데 그 배달통을 그 철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철가방. 아, 그때 당시는 이제 철가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배달통도 나무로 만든 배달통이었어요. 어우, 무거워. 무지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은. 네.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죠. 그때는 손으로 들고 뛰어다녔어요. 들고. 네. 그 나무 그 무거운 거를. 그렇죠. 아니 육체적인 노동이 가장 힘들으셨어요? 배달하실 때? 그렇죠. 그 육체적인 것보다 또 정신적인 것도 되게 힘들었었죠. 정신적으로는 뭐 힘들 거 없으시잖아요. 사장이 아무래도 지인이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소개해. 네. 이제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네. 이 사장이 모를 일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되면. 네. 이건 제가 잃는 거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아이고 야야야. 13살짜리한테? 예,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막 때리기까지 가는 거죠. 아. 누가 사장이요? 아니 사장이 아니라 그 직원. 같은 주방 일하시는 분이. 예. 아,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하셨겠다. 그때 당시는 이제. 예, 많이. 어이, 그때 옛날 생각 나면서 막. 네. 눈물이 나올라 그러죠. 아, 진짜요? 예, 예. 그때 생각이 너무 서러웠어요? 많이 서러웠죠. 지겨우니까 한 날은 2층에서 그냥 보따리 던지고 뛰어나왔죠. 어? 네.
도망 나오셨구나. 도망 나왔어. 그러다 또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남담시의 시장 뒤에 대성각이라고 1, 2, 3층짜리 집도. 아, 유명한 적이잖아요. 네. 네. 대성각이라고 지금 없는데 옛날엔 되게 바빴어요. 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네. 그래도 꿋꿋이 잘 했는데 이제 그때 네. 선배 하나가 네. 사보이 호텔 거기 중식당이 생기는데 네. 한번 해볼래냐 그래서 아 나야 좋죠 그랬더니 완전히 그때는 이제 호텔 들어갔을 때는 호텔은 각 분야에 네. 자기가 맡은 일만 딱 착착착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야 이거 천국이다 이제 네.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17살이었는데 그러면 그 샤바위 호텔 호화 대반점에 가서 진짜 전통 요리를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배우신 건지 요리도 요리지만 처음에 이제 칼질서부터 팬 돌리고 막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이제 제대로 배워야 돼. 아, 이제 진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진짜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지금도 얼마 전에도 셰프님이 칼질하다가 다치셨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진짜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음식 하는 동안은 평생 다쳐요. 다쳐요. 다치고 뒤고 하는 건 항상. 지금은 경제에 올랐지만 처음에 몇 번 뵀을 때는 진짜 겁나지 않으셨어요. 네. 17 나이인데. 아,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칼 베어요. 손은 베어요. 아~ 안 무서웠어요? 어떨 때는 도마에다 칼을 딱 놨는데 고기 네. 갖고 오는 사람 낑낑거리고 고기를 들고 와요. 네. 그래서 도마 위에다 딱 올려놓고 네. 어? 얘가 뒤집어 놓고 갔네? 그럼 뒤집으려고 손 쓱 집어넣으면 안에 칼을 놓고 아~ 그때 이제 손을 쓱 집어넣으면 손이 쓱 하는 느낌. 그럼 안에 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적도 있고 이게 남양 특집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방장님 너무 무서워. 어, 칼질을 하는 거는 네. 꼭 칼질을 한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냐고요. 그 누구라도 칼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그거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게 되면 네. 극복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은 자기 예, 직업이고 자기가 나가야 될 길인데 네. 그 자기가 거기서 극복 못하면 그 직업을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17살 때부터 좀 이제 안정적으로 그 샤보이 호텔에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대로 그만 가면 그냥 보장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거지, 안정적인 거야. 거기서만 급수가 올라가고 네. 계속. 되게 열심히 했죠. 했는데 네. 한 제가 중간급쯤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 네. 학교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만두고 졸업하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주방장이 어디 있어? 사람 괜찮은 사람 있으면 알아봐. 딱 그럼 저 있습니다. 그럼 내 친구 하나 끌어들이고. 아, 학교 끌어들이고. 친구들이니까. 네. 뭔가 약간 잘하셨네요. 전세가 역전된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친구들이 네. 같이 일하게 되니까 좀 든든하고 재미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하고 또 마음 안 맞는 또 저쪽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게 자꾸 트러블 같은 것도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 주방에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네. 네. 그쪽 한 애가 자꾸 내 친구한테 이제 시비를 걸고 자꾸 그러니까 네. 아 그만해라 네. 이제 막 그랬더니 또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걔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걔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아 그거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욱 하는 성격에 네. 조리다이 있죠. 네네 조리대. 네. 그 위에 붕 뛰어 올라가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 게 깡통 두 개 있어서 네. 앞통수 뒤통수 쳤는데 이제 이렇게 좀 앞에 14발 뒤에 28발이니까 이제 꼬매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막 계속 싸움은 벌어지고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딱 쳤는데 이제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코뼈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니킥을 지금 플라잉 니킥이네. 앞에 손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난동 부렸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잘린 거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그 셰프들이 고기가 좁다면서요. 소문이 금방 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났어요? 그런 별명도 붙었었어요. 뭐 깡통 킬러. 깡통 킬러. 깡통으로 까가지고 14바늘 26 이렇게 만드니까. 쟤는 어디서 일하면 골치 아플 거다. 막 네. 그런 저 어디서. 근데 아, 그러면 취직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제 못 하잖아요. 뭐 일을 어떻게. 그게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아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보다. 뭐 막 그런 그러니까 되게 외롭게 느껴졌어요. 내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평상시에는 막상...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친구도 많고 네. 선배들도 되게 좋아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디 뭐 직장이 있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멤버들은 같이 막 이동을 하면서 그걸 좀 끌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친구나 선배들을 위해서 막
내가 한 행동도 다 거기서 온 건데 네. 그러면서 되게 서운했었죠. 아직까지 20살 초반이셨잖아요. 네. 그렇게 애띤 분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대만 대사관 주방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총주방장이야. 아, 그 총주방장이라는 말은 좀 네. 거창하고 아, 그 예. 주방 안에 네. 주방장 나 혼자예요. 주방장 나 혼자예요. 아. 총주방장 하나, 말단도 하나, 그냥 1인 다역. 그래도 진짜 인정받는 자리잖아요.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월급도 훨씬 낮을 거 아니에요.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가 월급이 한 50 몇만 원이었어요. 나올 때가 나중에 68만 원에 나왔었죠. 그러면 그 당시로 다른 그... 아, 그때는 보통 일반 주방장이 그 정도는 됐어요. 대사관 총주방장이라고 많이 받은 건 아니네요. 많이 받은 건 아닌데 그 대사관에서 주방장 하는 건 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장사요. 네, 오늘 파티 인원이 초대한 손님이 10명이다. 네. 그러면 1인당 8,000원씩을 주는데 네. 10명이면 8만 원을 주죠. 네. 아, 네. 그래서 따로 그걸, 또 월급 이외에 네. 그게 이제 재료비예요. 아~ 재료비로 써서 남음은 내 거. 네. 그럼 어느 정도 남겨주셨어요? 다 지난 얘기니까. 네. 한 3분의 2 정도는 써요. 재료비로 3분의 1은요? 공임이죠, 공임.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따로 용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구나. 네, 거의 그런 거. 아니, 들어보면 그냥 대사관에만 쭉 있으면 지금 탄탄대로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네.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집도 살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고비가 그럼 언제 옮겨요? 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고난이 아까 고비. 인생의 고비.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고비는 이제 대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모든 업무를 보고하러 대만에 들어가요. 네네. 그 보고를 하러 들어갈 때 건강검진을 같이 받으세요, 대사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축농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대만 들어갈 때 나랑 같이 들어가서 건강검진 네. 받는데 너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철 모르고 또 쫓아갔지. 네. 검사 받을 때 옆에서 대사가 얘기해줘서 같이 검사 받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아, 코는 꼭 수술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대만에서요? 대만에서 이제 수술하는데 굉장히 크게 했어요. 이렇게 껍질을 까고 뒤로 네. 올리고 막 하면서 되게 크게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치됐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분기도 다 가라앉고 막 그랬는데 그 뒤서부터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게 후각이 없어요. 갑자기요? 아, 이 수술한 여파가 있어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제 뭐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기다리는데도 냄새가 계속 안 맡아지더라고요. 그걸 느꼈을 때 어떠셨어? 내가 못 맞는구나. 가장 초반에 힘들었던 게 네. 상한 물건 막 그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상한 거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게 후각이 마비되면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요리를? 지금은 거의 미각이 많이 발달됐죠. 아,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거의 미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그 철칙 같은 게 또 세 가지가 따로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아침에 네. 밥을 안 먹고 배가 부르면 네. 간 보는 게 둔해지더라고요. 이 예민한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고파야 더 이게 더 발달이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담배를 끊은 거죠. 이제 제가 혀가 좀 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담배 끊은 지가 한 13, 14년 됐는데. 아, 정말요? 네. 지금은 이제 또 과음을 안 하고. 세 번째는? 과음을. 네, 세 번째는 과음. 과음하고 요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과음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입이 되게 텁텁하고 네. 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일단 지금도 냄새는 못 맡으시는 못 거죠? 못 맡아요. 현재. 네.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아예. 제일 좋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대신에 절대 미각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말씀해. 그 당시는 너무 충격이셨겠어요? 받아들이는 네. 과정에서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네. 조금 당황해가지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큰일 났다. 네, 진짜 깜짝 놀라셨겠어요. 근데 그 후각 때문에 결국은
대사관을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요, 후각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니야? 요 요리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매일 로테이션 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일본에 있는 지인이 노종동은 일본에 들어오면 지금 월급의 10배는 받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또 부추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대사한테 아, 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가 88년도예요. 88년도. 네. 그치, 65만 원인데 10배 일본 가서 받으면 650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같아도 욕심나죠. 그러니까요, 욕심나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고난, 고비인 거예요? 네, 처음에 일본 들어갔을 때.